에그의 취향. 6위에 이 곡 나왔으면 앞으로는 더 굉장한 곡이 많다는 거죠. 네, 다음 곡. 네, 이거 위에 계속 스탠딩 에그 나오면 약간 욕먹을 것 같기도 한데. 5위 무려 콜드플레이. 네, 아 늦은 밤인데도 이렇게 웃으면 안 되는데. 네, 콜드플레이의 오라는 곡입니다. 이 곡 아마 모르시는 분들 많을걸요. 유명한 곡은 아닌데 고스트 스토리라는 앨범의 마지막 트랙이에요.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앨범을 되게 좋아해요. 이 앨범이 콜드플레이의 앨범들 중에서는 그렇게 막 대박이 난 앨범은 아닐 거예요. 뭐 워낙 모든 앨범이 유명하긴 하지만 그 중에서 저는 이 앨범은 아트웍도 굉장히 좋아하고 별이 이렇게 떠 있는 어떤 네이비색 그 하늘에 날개가 이렇게 탁 떠 있는, 아 진짜 아름다운 앨범입니다. 저 LP로도 갖고 있고 CD로도 갖고 있는데 저 혼자서 많이 들어요. 그리고 특히나 그 앨범의 마지막 곡입니다. 저도 스탠딩 에그의 앨범을 만들 땐 항상 마지막 곡에 신경 많이 쓰거든요. 왜냐면 마지막 곡이 정말 마음에 남아야 다시 첫 곡을 듣고 싶게 만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앨범의 마무리는 항상 가장 좀 애착이 가는 곡들을 넣곤 하는데 저희 노래 중에 뭐 많은 곡들, 여러분들이 팬들이 좋아해 주시는 많은 곡들이 저희 마지막 트랙이에요. 아무튼 피아노 아르페지오로 시작되는 곡이고요. 이 곡도 뭐 크리스 마틴의 나지막한 보이스와 함께, 네, 정말 좋은 곡이니까 여러분들 많이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5위가 이 정도면 뭐 에그 톱10. 자, 4위. 아, 스탠딩 에그의 별의 조각. 이 노래 여러분 나올지 몰랐죠. 네. 아, 별 노래라서 예상하셨던 분들도 있겠지만 이 노래는 또 저희의 5집 앨범 드라마틱 앨범의 타이틀곡이기도 한데요. 실제로 조용히 많은 분들 사이에서 잊혀져 가고 있는 곡입니다. 근데 명곡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많은 분들이 다시 들어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아요. 이 노래 우리나라를 아마 최초는 아닌 수도 있겠다. 내가 알아본 건 아니니까. 우리나라의 본격 천문학 뮤직, 천문학을 토대로 한 노래입니다. 제가 그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라는 천문학 개론서를 읽다가 이 얘기가 여기저기 또 인용되긴 하는데 우리의 몸을 이루는 요소들이 대부분 저 하늘에 있는 별과 유사하다, 거의 동일하다, 그래서 우리 작은 존재지만 우리도 하나의 작은 별이다, 별의 조각들이다 라는 메시지가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어요. 지금 말하면서 눈물이 나요. 그래서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도 꼭 전해주고 싶어서 이 노래를 썼습니다. 인트로 스트링 파트가 일단 감동적이에요. 네. 그리고 이제 이 노래를 들었던 이제 많은 미국 친구들이 이 노래 90년대, 2000년대 초반에 그런 팝 R&B를 연상시켜서 너무 좋다, 뭔가 그런 향수를 자극한다는 말도 해줬어요. 근데 실제로 제가 이제 크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음악들이 그 당시 음악들이기 때문에 제가 정말 애착을 갖고 있는 곡이라는 걸 표현하기도 하죠. 제가 제일 좋아했던 스타일의 음악에 제가 좋아하는 메시지를 담았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도 되게 사랑하는 곡입니다. 이 노래 뭐 뮤직비디오도 뭐 아름답고 실제로 돌아와 저는 이 노래를 들으면서 많이 울었어요. 왠지 모르겠는데. 그래서 공연장에 자주 못 부릅니다. 부르다가 항상 눈물이 나서. 네, 이 노래가 4위. 콜드플레이 위에 있어서 미안해 크리스. 친구는 아니지만 외국 사람들은 원래 처음 보면 이렇게 서로 인사하죠. 마틴, 미안해. 내가 4위야. 에그 톱10. 자, 3위 곡. 이 노래 여러분들이 아마 저는 모르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. 많은 분들이 모르실 거예요. 밴디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. 여자 탈옥수들이 이제 탈옥을 해서 뭔가 자유를 찾아가는 영화인데 제가 어디서 듣기로는 그 영화 제목 뭐죠? 이렇게 여자 둘이서 델마 루이스를 굉장히 많이 오마주한 작품이라고 알고 있어요. 근데 탈옥을 하면서 근데 뮤지컬 영화예요. 그 네 명의 여자들이 거기서 막 같이 노래를 부르면서 그런 자유를 막 외치는 장면들이 있는데 그러다가 굉장히 이제 그 멤버 중에 한 여자가 멋진 남자를 우연히 만납니다. 델마 루이스에도 이런 장면 있죠. 거기서 나왔던 그 멋진 남자가 바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브래드 피트예요. 브래드 피트가 진짜 꽃 같던 그 시절의 미모가 그대로 담겨 있는 영화인데 이 밴디트라는 영화에서도
정말 외모 미모만 따지면 뭐 브래드 피트 뺨 때리지 진짜. 너무 아름다운 남자 모델이 나오는데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 아르마니의 모델이었던 어떤 남자 모델이 금발의 모델이 나옵니다. 그래서 이 여자 주인공과 약간 썸을 타. 그러다가 남자 갑자기 떠나지. 그때 이 여자가 기타를 들고 혼자 부르는 곡이에요. 밴디트 OST의 Another Sad Song이라는 곡입니다. 여러분 꼭 한번 들어봐 주세요. 이 실제로 이 배우가 불렀는지 모르겠는데 보이스 너무 좋고 기타를 이렇게 컴핑하면서 치는 곡인데 아 뭐 개인적으로는 저도 언젠가 한번 커버를 해보고 싶은 욕심이 있을 정도로 제가 좋아하는 곡입니다. 이 노래 3위 예 올립니다. 이제 두 곡 남았죠? 에그 톱10 2위 이제 나올 때 됐지. 다 이 노래를 아마 근데 1위로 예상했을 거야. 스탠딩 에그의 리틀 스타. 네 너무 경망스럽게 웃어서 죄송합니다. 너무 부끄러워가지고. 근데 뭐 그렇잖아. 자타공인 밤노래 하면 뭐 이 노래 안 빠지지 뭐. 아, 네 스탠딩 에그의 대표곡이기도 하고요. 리틀 스타 이 노래는 또 이 영상을 통해서 처음 알게 되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설명을 해드리자면 저의 굉장히 소중한 조카죠. 에그 3호 형의 아들 진우 군이 처음 태어났을 때 아이의 아버지가 된 이제 에그 3호 형이 굉장히 감격했겠죠. 저도 물론 조카가 태어난 거기 때문에 되게 큰 감동이 있었는데 형이 아이를 재우면서 자기가 썼던 가사를 저한테 주면서 야 여기 곡을 좀 붙여줬으면 좋겠다. 내 아이한테 좀 자장가로 불러주고 싶다. 라고 해서 제가 진짜 진심을 담아서 썼던 곡입니다. 근데 실제로 에그 3호 형은 음치기 때문에 아마 불러줬다면 진우가 잠을 잘 자지 못했을 거예요. 네. 그래서 아마 제 목소리로 들려주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 리틀 스타라는 곡은 이렇게 아이를 위해서 쓴 곡이라서 그런지 사실 연인 관계가 아니더라도 많은 또 분들이 왠지 위로받는 느낌이 들어요라는 말씀을 그래서 많이 해주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. 개인적으로도 지금 들어도 저도 좋아하는 곡이고 앞으로도 아마 구전돼가지고 한 100년, 200년 이렇게 불려지다가 곧 이제 교과서에 실리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또 욕심도 있어요. 리틀스타 많은 분들이 앞으로도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. 에그 톱10 그러면 1위 대망의 1위 빰빠바밤 네 1위는 네 또 저희 곡이라 죄송합니다. 네 스탠딩 에그의 최신곡 잠 못 드는 그대에게 이 곡 한번 골라봤습니다. 다음에 늦은 밤 듣기 좋은 힐링 속 탑10 한 번 더 할게요. 그때는 또 다른 다채로운 곡들을 들려드릴 수 있는데 오늘은 또 이제 에그의 취향 저희 채널이기도 하고 신곡 홍보도 할 겸 해서 만든 자리이기 때문에 네, 이해해주세요. 이 곡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른 컨텐츠로도 올라갈 테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최근에 썼던 곡들 중에서 제가 들으면서 굉장히 가슴이 뭉클해지는 곡이었어요. 어떨 때는 신나는 곡을 쓰고 싶기도 하고 또 막 돌아 생각하면서 막 되게 달달한 노래를 쓰고 싶기도 하고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뭐 결혼 생활이 즐거워서 그런지 사실 뭐 슬픈 노래를 쓴 지는 좀 됐습니다만 아무튼 뭐 아련한 곡을 쓰고 싶을 때도 있고 그런데 이 노래는 저희 스탠딩 에그가 많은 분들을 가장 위한 음악을 할 수 있을까 저희뿐만이 아니라 모두를 위하는 노래를 만들고 싶다는 뭐 마음가짐에서 썼던 곡이라서 개인적으로 뭐 이 곡이 대중적인 사랑을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보람된 경험을 했어요. 노래를 쓰면서 그리고 뮤지션으로서도 그래 내가 이제 9년차 뮤지션으로서 세상을 위해서 좀 더 좋은 음악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마음에서 썼던 곡입니다. 그리고 더 열심히 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. 얼마 전에 들었던 얘기인데 에그 1호 형이 얘기해줬어요. 어떤 학원 강사분이 분필을 쓰다가 분필을 썼는데 그 분필이 너무 좋은 거야. 제자들한테 뭐 하나씩 좀 갖다 달라 좀 갔다 오는 길에 뭐 사다 달라 해서 쓰시다가 너무 이제 뭐 강사분이니까 얼마나 분필을 많이 쓰겠어. 그래서 도저히 이걸 수요를 못 따라가니까 유통을 시작한 거야. 그거를 무역을. 그래서 그 회사랑 독점으로 이제 분필을 사다가 쓰면서 이렇게 소문을 내다가 그 분필 회사가 힘들어져서 문을 닫는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.
그래서 이 회사를 인수하기로 했어 이분이. 그런데 그분의 말이 되게 저한테 마음에 와닿았어요. 분필은 언젠가 없어지겠지. 실제로 그 분필 회사 사장님도 이 그 강사분을 굉장히 걱정했대요. 너 이거 어떡하려고 그러니, 이걸 네가 인수해가지고 분필이 지금 사양길인데. 근데 이분이 말씀하시는 게 언젠가는 분필 없어지겠지. 하지만 이렇게 좋은 분필이 먼저 없어지는 건 슬프잖아. 다른 분필 다 없어지고 없어지더라도 그때까진 내가 지켜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인수해서 동료분들 강사분들에게 소개도 해주고 직접 영업하시고 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매출 많이 올랐다고 해요. 근데 그런 말을 들으니까 음악하는 사람의 마음도 좀 비슷하지 않을까, 이런 마음으로 음악해야 되지 않을까 싶더라고요. 뭐 자극적인 음악들, 뭐 그때그때 히트를 하는 음악들도 있고 뮤지션으로서 그런 음악도 뭐 만들어야 되는 것도 맞아요.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과 같이 호흡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뮤지션으로서 음악을 만드는 사람으로서 더 좋은 음악이라는 건 분명히 있거든요.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더라도 만드는 사람으로서 양심적으로 개인적으로 진짜 이런 음악이 좋은 음악이다 하는 게 있어요. 저는 잠 못 드는 그대 얘기가 저에겐 그런 음악입니다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많은 분들에게 좀 인기를 얻거나 하지 않더라도 그래도 이런 음악은 계속 마지막까지 좀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? 소비적인 음악들이 다 사라지고 나서는 이 음악은 그래도 남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특히나 더 애착을 갖고 좀 플레이리스트 안에 좀 1위에 넣으면서라도 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에 준비를 했습니다. 잠 못 드는 그대에게 많이 들어주시고 그 밖에 제가 추천하는 다양한 노래들을 플레이리스트에 넣어둘 테니까요. 여러분들 늦은 밤에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오늘 에그의 취향, 에그 톱10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에 또 다른 컨텐츠로 돌아올게요. 구독, 좋아요, 댓글 모두 환영이고요. 주변에 입소문 좀 내주세요.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